아, 진짜 좋습니다. 3년 된 소금을 탈수를 해서. 아, 3년 되고 또 탈수를 합니까? 예, 예. 또 물을 뺍니까? 그래서 물이 나와요. 진짜 요게 탈수 전용한 자루입니다. 네. 전용 자루. 네네. 아, 요게요? 예. 아, 그냥 넣는 게 아니고, 요거 싸서 넣습니까? 예, 예. 네. 물기를 제거할수록 품질이 좋아지는 소금. 3년 동안 간수를 뺐는데도 물이 많이 나오네요. 탈수를 하게 되면은 정색도 더 좋아집니다. 오, 와, 더 하얗네요. 예, 예, 예. 이 정도 하얗면은 제 상품이라 봐야죠. 예. 간수를 제거하면 쓴 맛이 적어지고 부드러운 소금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. 더 좋은 소금, 아름다운 소금 있습니다. 이거보다 더 좋은 소금 있는 거예요? 예, 있습니다. 진짜예요? 예. 여보, 우리 이만기 천하장사 선생님 오셨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아, 뭐 하는 거예요, 여기서? 네, 새우 굽고 있어요. 새우? 네. 어, 예. 네, 저 지금 너무 좋아하거든요, 이거. 아이고. 왕새우. 아이, 딱 맞네. 아, 진짜 강이 맞네. 네. 그냥, 양으로. 네. 제가 그 소리 하려고 그랬는데, 네. 아주 딱입니다, 딱. 간이 신기하게 딱 맞습니다. 요리를 잘 하신 겁니까? 소금. 예. 맛이. 소금을. 소금이에요? 예. 이게? 예, 예. 이 검은 알갱이가 소금이라고요? 소금을 검은색으로 만든 액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? 흑마늘 액기스를 첨가해서 네. 소금을 볶아서 만들어서 아~ 왕새우를 이렇게 구워 먹고 있습니다. 흑마늘 거기서 나오는 그 즙을 가지고. 예, 예. 검은색 소금의 비밀은 바로 흑마늘. 간수를 뺀 천일염에 흑마늘 원액을 적당량 넣은 후 1시간 동안 타지 않도록 볶아주면 비주얼도 맛도 특별한 흑마늘 소금이 완성됩니다. 맛이 색다르죠? 아까하고 다 좀, 예. 이거 좀 단데요? 그러죠? 약간 달달한 아까는 약간 좀 쓴맛이 좀 받치고 예, 예. 이거는 마늘 향도 나네요. 소금을 36년 동안 생산하면서요. 예. 뭔가 색다른 것을 좀 해봐야 되겠다 예. 하면서 뭐 이런 것도 상품성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. 제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.